키드해줘 안 되는 거 없는 시원시원 길쭉길쭉한 커플 막 찍어도 화보라는 말은 이 두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비주얼 커플 이광수 나나 씨 만나러 가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와, 두 분 진짜 마네킹 같으세요. 네, 저희 둘이 오늘 그 워터파크 지면 촬영 때문에 예. 그 한국 예. 바디들만 할 수 있다는 워터파크 광고를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가장 자신 있는 부위. 정말 웃기죠. 네. 부담스럽지. 혹시나 재수 없어 하실까요? 좀 각진 턱선? 저는 난 정말 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두 배 호흡을 볼게요. 하나, 둘, 셋. 시작은 상큼했으나 그 끝은 민망했어요. 그래도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죠. 사실 두 분이 선입견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에게로. 방송에서 방금 까불까불거리면 사실 실생활에서 그러면 뭐 약간 돌아야겠지. 방송은 진짜 못쓰겠지. 하은 씨 말에 욱한 이광수 씨 여기서 돌발 행동이 나왔는데요. 진짜 웃기다. 침을 뱉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곤란하죠. 그럴 때. 그것만큼은 좀 자제해달라. 예, 예. 나나 씨는 뭔가 오렌지 캐러멜 활동을 하면서 내 성격이 좀 변했다. 내성적이었어요. 오렌지 캐러멜 그룹 자체가 굉장히 밝고 귀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것들을 머리에 얹다 보니까 성격도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오렌지 캐러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밝아지고 맞아. 웃음도 많아지고 네. 또 귀여워지고 죽는다 그러더니 귀여워지고 아이고 이런 애교를 어떻게 갖추고 살았을까요? 귀여움의 정석을 보여주는 나나씨 애교 3단 콤보 지켜보던 광수씨가 한마디 던졌는데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욕하지 않으세요. 의리의 광수씨 본인의 에피소드를 더했습니다. 런닝을 촬영하면서 네, 네. 방송에서 바지가 벗겨진 적이 있는데 치열한 진흙탕 싸움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날 뻔했는데요. 광수씨 예상치 못하게 엉덩이가 노출됐었죠. 그러고 나니까 또 성격이 또 변하더라고요. 뭐지? 굉장히 또 뭐 귀여워지고 좀 노출하게 되고 네 마음이 편해지고 네, 그런 또 있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이 아닌가. 혹시 여기서 그 광수 씨 거부하신다면 자료화면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나나 씨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세심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좀 잘 챙겨줄 수 있는. 또 이광수 씨의 이상형도 작고 통통한 여자라고. 아 정말? 잠시 생각을 하는가 싶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광수 씨. 입이 자꾸 움직여. 상상하시나 봐요. 웃을 때 이렇게 약간 턱에 살도 이렇게 이중턱 이렇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국주 씨. 네. 국주 이미 친하니까 친구랑 연인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주 씨의 의견을 나중에 한번 들어보죠.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국주도 얘기를 했어요. 너 같은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예. 그렇군요. 예, 예. 마지막으로 저희 연애가 중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워터파크로 오셔. 나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우리 나나 씨 재계약하시죠. 재밌어요. 나도 정말 이걸 하려고 했어요. 정말. 뭔가 하루 종일 지는 느낌이야. 아유 광수 씨의 재계약도 기원할게요.